Red. Stop. The way. 일단 끌려서 라임의 기포가 다 아직 안 빠진 상태여서 일단 하얘요.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. 자, 이렇게 인어가루가 있는데 옷은 연보라 색깔이 에메랄드. 바닥에 쏟았습니다. 저기요, 나무 좀 지금 허리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이 너무 딱딱해. 허리 안 보여요.
가스등대를 넣으면서 펄가루 등도 다 같이 넣었는데 우와 펄가루 자 근데 지금 듣고가 찬 상태에서는 펄을 인어가루를 넣었을 때 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펄 넣고 듣고가 빠진 날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펄을 지금 이거는 연핑크 이건 연핑크 색깔 펄 넣은 거고요. 가스등대를 넣으니까 진주 펄 넣어볼게요. 가스등대를 물속에 초콜릿 더 나는 왜 안 생기지? 많이 넣어야 되나? 진주팔도 많이 넣어. 이제 넣었어? 어. 너무 많이 넣었나? 너무 많이 넣었을까? 너무 많이 넣었을까요? 그러면 더 반짝반짝 할 것 같아. 진짜. 오, 인절미 같은데. 오, 가루가, 가루가. 진짜 그거 같아. 진짜, 진짜 진주 같아. 진짜 진주 같아. 진짜 진주 같이 반짝반짝. 손이 반짝반짝. 원래 이렇게 날리는 게 정상이에요. 이렇게 반짝반짝 하기는 한데 반짝반짝한 거 보여요? 와 안 보이죠? 느낌 좋다. 반짝반짝하죠? 네 어쨌든 인어가루 넣는데 얘는 아빠가 너무 인어가루를 적게 넣어서 그런 거 아빠가 또 맛있다 하겠다. 초록이 친구? 그러네 그 색깔이. 어쨌든 오늘은 레논박이 야광색. 오, 근데 제 거에 비하면은 진짜 태산이 거가 펄이 더 길어. 근데 얘도 조금 진해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은. 구독과 좋아요